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농장이고, 여기는 이제 왔는 길에 농장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서량입니다. 서량이고, 보시면 이제 제 손이니까 잎이 상당히 좀 크죠. 여기는 지금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십니다. 모종도 좋고, 그래서 관리가 잘해서 크라운도 상당히 크고. 꽃도 상당히 크죠. 이렇게 이게 그냥 보이실려가지고 잘 모르겠네. 크라운도 크고 꽃도 상당히 큽니다. 아마 과가 크게 나올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앞에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흐린 게 아니고 추워서 밖에 카메라가 있다가 이제 들고 들어와서 조금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결로가 생기네요. 카메라에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왔는 이유는 뭐 잠자러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잠자러 왔고, 왔는데 뭐 농장주분은 일거리는 몇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뭐 숙식료는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하고, 예, 숙박료죠, 숙박료. 그걸 해결하고 지금 농장을 이렇게 좀 구경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중 하우스, 이중 비닐을 지금 세우고 있어가지고 좀 어수선합니다, 여기는. 이중 비닐을 세우고 좀 어수선하고, 여기는 이제 농장이 이제 지은 지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어가 이제 유지 보수할 게 많은데, 여기 하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삼중에 이게 축베어링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축베어링 많이 사용하시던데, 여기 삼중 이쪽에서 보면 더잘 보이려나?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려나? 예, 여기 축베어링을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새들하고 25mm 파이프의 새들로 이제 해서 이제 측면을 이렇게 개폐를 하는데, 멀쩡하죠? 이게 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32mm 새들이 2장 들어가 있어요. 2장 들어가 있고, 축베어링을 사용을 안 해도 이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구석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소음이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구리스나 이런 거몇번좀 뿌려주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저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부활을 받았죠. 여기가 보면은 살짝 깎였는 느낌도 있는데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예, 뭐 최악의 상황에 해봐야 뭐 한두 개 부러지면은 요 새들만 싹 바꿔주면은 또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죠. 파이프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좀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요 부분을 앞으로 밀어서 한 10cm 정도만 앞으로 전진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관리던 부분이 이제 또 달라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지 않게 되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축베어링을 쓰면서 내구성 때문에 축베어링을 써야 된다는 업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마침 이제 10년 된 농장 와서 여기 상황이 어떤지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뭐 해야 될게 많은데, 옛날에 이 온수 보일러 이거 좀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온수 보일러가 참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이거 가정용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거 시공해 놓은 겁니다. 그 농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들은 여기 보이는 이 여기 제가 랜턴으로 보이는 이 보조 물탱크가 없습니다. 농장용은. 이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보조 물탱크를 이래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분들은 농장, 그 농장용으로 이제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보조 물통이 없죠. 그래서 이 보조 물통이 달렸다는 것만 보면은 어디 가셔도 이 보조 물통이 달렸다 하면은 아, 이거 가정용 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이 농장용 보일러를 시공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시공돼 있고, 여기도 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차후에 좀 차차 천천히 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도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한 폭우 제어 장비는 장식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공기 난방을 하는데 요즘은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제 공기 난방 기름이 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날씨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난방을 난방용으로 사용하지만 난방을 사실은 그 병들지 말라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난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나죠. 이제
이제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병해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요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 설비가 별의별 설비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전형적인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그동안 뭐 보조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받으면서 이제 뭐 이래저래 들어온 것이 많죠, 이제. 예, 그렇게 있고 잠깐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자. 아, 그리고 저 제가 항상 그 설비할 때 항상 설명해 주는 거. 이 부분 이게 가이드 축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가이드 축인데 이게 가이드 축입니다. 가이드 축. 근데 이거를 보통 만지기 때려 넣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능하면 땅으로. 왜냐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맨날 매번 이제 지나가면 요 부분이 걸리거든요. 저도 여기 공사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걸리면서 정강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쳤거든요. 이제 왜 요거를 요렇게 놨는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모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총 끊어 놓고 지금 또 이제 이중 비닐을 이렇게 지금 넣어놨죠. 넣어놓고 지금 시공은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자분들이 할 거니까 이렇게 해드리고 여기가 자국 인연이 있는 거는 이제 환경제어 컨트롤 박스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초창기 버전이에요. 3세대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3세대, 지금 이제 4세대죠. 여기는 습도 제어 기능이 없던 고 3세대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작한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수막도 원래는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오늘 외부 온도가 보자. 외부 온도가 오늘 또 영하네요. 보니까 온도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영하 온도가 나오죠. 이제 밖에는 영하입니다. 영하라서 밖에 서리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렸고 원래는 수막도 작동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환경이어서 지금 평균 온도도 좀 낮아야 되고 해서 수막은 가능한 한 사용을 안 하고 저 삼중하고 이런 걸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도 아직은 뭐 보일러를 난방을 안 하면은 습은 상대적으로 좀 잡히는 편입니다. 습도는 뭐 그게 한90% 이래 나오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할 거는 길게 없고, 오늘 간단하게 여기 온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어느 농장 가면 다 똑같습니다. 10년 정도 되면은 좀 복잡하죠. 이게 자접동이. 예, 어차피 농업이라는 분야가 이제 그 농업은 일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변경될 뿐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딴데 가도. 왜냐하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청소라는 부분은 이제 특정 그게 경계만 안 넘으면은 항상 최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난잡하죠. 이런 거는 이제 날 잡아서 다 치우기는 힘들고, 이제 부분적으로 치우고 하면 또그 자리에 또 물건이 쌓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날 잡아서 이제 청소를 하면 되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민생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농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모든 일을 다할수 없으니까 여기 좀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딸기 농장 탐방기. 그래도 모종이 좋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모종이면은 올해는 상당히 좀 괜찮다. 올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인건비도 문제고 이제 딸기들이 상당히 좀 제가 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지금 배추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품들이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온실 시공하는 비용도 높습니다. 비닐 씌우는 비용도 높고 다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다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딸기도 가격이 높아지고 요럴 때 이제 가격이 이렇게 괜찮게 나오면은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